여기는 하남시 청소년 수련관이에요. 원데이 클래스를 들으러 왔습니다. 3층 쿠킹 스튜디오로 가요. 이번 수업은 초당옥수수 파프리카 마리네이드 만들기였어요. 초당옥수수 찌는 법은 먼저 옥수수의 수염과 겉껍질은 뜯어내고 속껍질만 남긴 후 한번 씻어주세요. 그 다음 찜기에 물을 담고 끓입니다. 찜기에 김이 나기 시작하면 옥수수를 넣어주시고 10분간 쪄줍니다. 초당옥수수 철은 6월 말부터 9월까지라 얼마 안 남았어요. 야채 손질. 파프리카 쉽게 손질하기. 먼저 꼭지와 미끼둥을 잘라주세요. 중간 부분은 세로로 잘라 안쪽을 쓱싹쓱싹 잘라냅니다. 둥글리듯이 붙어있는 부분을 잘라주면 깔끔하게 떼어져요. 이 정도 크기로 잘라주세요. 마늘은 다져주기요. 소스 만들기. 주재료는 올리브오일, 화이트 발사믹 식초, 홀그레인 머스터드입니다. 화이트 발사믹은 오리지널 발사믹보다 맛이 은은하고 섬세하며 조금 더 단맛이 있어요. 일반 식초보다 풍미가 살더라고요. 모두 섞으면 소스 만들기 끝. 옥수수 추수. 아까 쪄놓은 초당옥수수의 알맹이를 골라내고요. 조금 잘라가지고 칼을 넣는데 이렇게 알갱이만 뜯어야지 하면은 진짜 겉에만 하고 속에 씨까지 안 빠져요. 그래서 약간 깊게 간다 싶는 심정으로 조금 딱딱한데 쉽게 들어가면 이렇게 쭉쭉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면 된 거예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옥수수 대가 들어갈까봐 너무 조심조사해서 막 겁내서 너무 바깥으로 바짝 안 하셔도 돼요. 칼 바짝 붙이셔가지고 자르시면 돼요. 그 옥수수 여기다 넣어. 이렇게 알만 잘라내서 소스랑 버무리면 끝입니다. 달작하면서 새콤해서 코울슬로와 비슷한데 풍미가 있어요. 맛있네요. 응용편 타코 만들기. 느타리 버섯은 적당히 찢어서 손질하고 기름없이 소금 날리며 볶아주세요. 올리브유와 마늘, 소금 등 양념 재료는 모두 섞어줍니다. 양념이 끓으면 버섯과 섞어주세요. 타코 말기. 또띠아는 10인치 크기로 준비했어요.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손질한 치커리를 소담하게 얹어주시고요. 볶아놓은 매콤한 버섯 먼저. 이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옥수수 파프리카 마리네이드는 크게 4티 넣어주세요. 옥수수라 알맹이가 옆으로 잘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고 말아주시면 덜 빠집니다. 롤이 좀 도톰한 게 보기 좋기도 하고요. 종이 호일이나 랩에 한번 싸주시면 완성입니다. 남은 건 이렇게 용기에 싸서 가져왔어요. 솔직히 초당옥수수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먹어보니까 색다르고 맛있네요. 칼로리는 일반 옥수수보다 낮지만 당지수는 높은 편이라니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겠어요. 타코는 개인적으로는 마리네이드 양을 줄이고 버섯을 더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았어요. 카레 가루랑 볶은 버섯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끝까지 본 사람은 로또 당첨. 보리보리뿅.